여기는 시이즈라고 맞췄고요. 아이고. 뭐야? 아, 유튜브나 있어요? 뭐야? 네, 삼 이렇게 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껌은 감. 다음 감.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시예요. 감. 네, 그다음 잉크. 에이, 요런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씨죠. 명이라고 써 있으면 이름씨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하다시죠. 뭐뭐 하다니까. 동이라고 써 있으면 하다시예요. 뭐뭐 하다. 달리다, 잉크를 바르다, 서명하다. 이런 것도 하다시. 잉크는 이름씨, 무엇? 잉크. 하다시, 뭐 하다? 잉크를 바르다, 서명하다. 이름씨와 하나씩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로? Goat. Goat. Goat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오케이. 아. 한번 볼까요? 맞았나요? 두번더 쓰세요. 소리 내면서 항상 go. 그러면 OA가 무슨 소리네요? O 소리 내니까 go죠. 그래서 이가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염소니까. Goat. 자, hen 헨.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죠. 무엇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헨. 오케이. 다음에 이글루. 이글루. 한번 써볼까요? 맞았나요? 두번더 쓰세요. 이글루. 소리 내면서 항상. 바꿀까요? 집에서 또 연습해. 클래스 카드 깔고. 됐습니까? 무슨 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조 위에다 올려놔. 예를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 다음? 햄이죠, 햄은. 햄. 그 다음? 그럼. girl겠죠? girl 써볼까요? girl. 본인이 걸인데 걸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케이, 누구 하고 맞았나요? 가야죠. 네, 지금 치고. Girl. 오케이, 그러면 IR이 무슨 소리 내죠? 소리니까 girl이죠. G는 그 소리 내죠. 걸 소리 못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죠? 이름 Girl. 시죠. 명이라고 써 있으면 이름 시가 있어요. 그다음 게이트 써볼까요? Gate. 맞았나요? Gate. 맞았나요? 겟이라고 썼네요. 소리 안 나는 이 있어요. A가 내 이름을 불러서 A가 되겠죠? Gate. Gate. 마찬가지 이름식이요. 그럼 이구아나. 써볼까요? 이구아나. 오케이, 딱 보니까 선생님 틀린 것 같아요. 이 구조 이구 이구 그다음에 아 나겠죠. 이구아나. 이구아나. 그니까 horse 해볼까요? Horse.
어, 맞았네. Horse. 오케이. R을 L처럼 Horse. 알찬 맞잖아. 오케이. 나의 모자는? Hat. Hat. 그 곤충은? Insect. 써보셔야죠. Insect. 인셉트 그냥 이렇게 소리만 하면서 소리는 내가 썼어? 보자. 거의 맞을 뻔했네. 지금 봐봐. 이 애 소리하고 이 애 소리가 누가 내는지 서희가 잘 모르겠어. 이 애 소리는 누가 내요? A가 내죠. 됐어. 오늘 했는 거 23호니까 22호니까 피드백 좀 하시고요. 23호구나. 23호. 자, 이 N은 A고 이 N은 E야. 그러니까 insect고. 한 글자 틀렸죠. 됐습니다. insect. 정확하게 두 번 더 씁니다. insect. insect, insect. 됐다. 오케이. 됐고요. 하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쓰기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희.